대한민국 지도부와 전라도 연합팀의 맞대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배 잘 잡았습니다. 자, 고맙다. 경상도! 화이팅! 경상도 연합팀! 화이팅! 가자! 자, 끝까지 판다 보여주세요. 자, 대치기해줘, 대치기해줘! 남쪽이잖아. 네. 여기가 지역이 어딘지 알아? 포항. 어? 포항. 네. 여기 운동장이 나와 있잖아. 네. 이 운동장 어디 운동장인지 아십니까? 예, 써 있습니다. 동지고. 그 유명한 동지고등학교. 네. 동지고교는 경북에서 유도 명문 고등학교예요. 동지고교라는 그 버섯과 그 라이벌. 라이벌. 5개월 찾아오는 게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 학교 오게. 안녕하세요. 찢은 게 맞았다. 이 함성 안 풀어줘야. 아 때리지 마. 아니 까마다. 포항 동지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왜 온 겁니까? 지역만의 유도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 투어를 하기로 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경상도 유도하면 최고의 그 최민호, 김재범 또 우리 조준호 코치도 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부산. 그렇기 때문에 제1탄 그 전라도 원정 경기를 이어서 지금 경상도 원정 경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도 연합팀과 네.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상도 도장 깨기. 아니 정말 조태가 대단하다. 야 조태가 스타가 되니까 형들이 다 포항 동지역까지 야 지금 가까운 데 다니면 안 되니? 야 지금 야 대단하다. 그 우리 동네 유도부의 어떤 슈퍼스타 이제 조타. 예. 조타의 살아온 길을 찾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지고에 이제, 이제 와 있어요. 여기까지. 예. 조타는 지금 목요 얼마 만에 방문한 겁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3년 만에 이제 다시 와본 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 네. 그래?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인데 차 타는 3년. 아,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다고? 네.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태민이 뭐냐?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졸업하고? 네, 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이 모교가 아직 3년까지는 생각이 안 나.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10년 지나고 하면 네. 아, 형님 모교 가세요? 스물스물 기억이 나지. 아, 그래서 형님 모교 가셔요? 후배들도 보고 싶고. 아, 이거 모교 가시냐고 그러니까. 안 가시게 됐네. 안 가시게 됐네. 안 가시게 됐네. 쉽지 않아. 목요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동지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또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어요? 숙소. 한번. 유도부. 숙소. 네, 숙소를. 요 기숙사가! 아니, 보통 이렇게 기숙사 오면은 운동부 기숙사 오면 약간 땀 냄새가 나는데 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와. 엄청 비어? 아, 이렇게 이 큰 바위를 다 같이 되는 거야? 야, 저 유도부 그 진짜 말먹이 되게 일단 밥통이 두 개다. 일단 냉장고 보자. 아마 약 있을걸요? 야. 들어오자마자 다 먹으니까 없네. 저희 때는 이게 한 개도 없었어요. 예, 숙소에서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항상 야식을 시켜 먹었어요. 치킨 이런 걸. 와, 이 정도였으면 저희는 엄청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얼굴 없네요. 정리도 잘 돼. 아, 나 양말이.
아, 괜찮아. 양말로 한번 웃겨. 아, 이게 아, 이런 걸로 그래. 웃겨요. 그럼. 이 감독. 네. 참 양말. 아, 참. 야. 야, 이제 양말로 웃기네. 아니, 뭐예요? 뭐예요? 아니, 왜 수면한 줄 알아요, 진짜? 양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여성용 여성용이 아니라 아니 천하의 이감독 양말이 없다. 이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 잘 때 신으라고 보내줬는데 겨울에 주로 여자들이 많이 신는데 그러니까 근데 남자가 신은 거 처음 봤어. 그것도 평상시에 수면 양말 베이비 핑크로 이 뭐 수족 냉쟁인가. 캐비넷 열면은 그 좋다 그때 당시에 뭐 여자 연예인 사진 붙이라고 그랬어. 어 동창이 이제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누가? 그게 좀 예, 에이핑크의 정은지라고. 오~ 네. 아 동지고등학교 나왔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정은지. 아, 초등학교. 아 동지 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 개. 아니요 동지 오고. 이러고 있죠 동지 오고. 아 초등학교 동창. 네. 정은지. 어, 네. 아, 그래? 저는 이게 어떻게 처음 봤냐면. 예,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 너무 나디근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혜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정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다른 애인가? 내가 모르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 혜림이 봤냐고 혜림이 봤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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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맞지? 맞지? 이러니까 걔가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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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고향 왔으니까 편하게 해. 맞다고 와. 재현아 잘했어. 재현아 잘했어. 야 속이 다 시원해. 내가 정말 듣고 싶어. 아 빠뜨렸으니까 이제 말 잘하네. 근데 혜림이도 알아요? 좋다. 동창인지? 종아가 어 내 동창이야 알까? 만나봤어요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제 네, 뮤직뱅크에서 한번 아는 척을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한참 선배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정은지 그러니까 AP가 정은지라는 영향을 준 거지. 큰 역할을 한 거니까 그렇죠. 정은지 하면 예체능을 봤을 수도 있어. 그치. 오 좋다. 오 초등학교 동창인데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다음에 저 어색하게 지내지 말고 다음에 볼 때나 반갑게 동창이니까 카메라 볼 들어와 있네. 아, 야 한번 응원 오라 그래. 좋다야. 아, 아. 혜림아 응원 한번 와 그래. 선배님이니까. 그렇지 선배님한테. 혜림아. 사투리로 하라니까. 아, 사투리로 하라니까. 사투리로 해라. 내가 뭔지 알 수 있어. 은지도 사투리 잘하잖아. 아, 은지야. 어, 네, 종아다. 아우. 너 보고 있나? 네. 우리 친구 맞지? 우리 친구 맞지? 꼭 방송국에서 보면 인사할게. 야야야 응원하고 오라고. 그래. 아, 그럼 완전 괜찮지. 짱이지. 수준은 동산도 싸나요. 아 근데 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고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콩으로 국제 대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조그마한 통역애가 왔는데 그게 원더걸스 혜림인 거예요. 근데 걔가 엄청 조그맣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에스코트 바구니 들면서 이렇게 막 도둑 받아주고 했는데 저 연예인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길래 그때 저는 그 네 연예인 하면 나 올림픽 메달 땄게 이렇게 그 네 연예인 하면 나 올림픽 메달 땄게 이렇게 진짜 제가 원더걸스에서 교체돼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올림픽 메달 땄잖아요. 둘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영상 편집자분 혜림아, 혜림 씨, 저 홍콩에서 만났던 조준호 선수예요. 혜림 씨, 응원 한번 와주 있어. 이따 갑니다. 그렇지. 좋다야. 좋다. 그럼 만약에 그 야식 시켜 먹는다 그랬잖아. 네. 치킨 같은 거 막 시켜 먹으면 그 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저희가 직접 사비로 이제 먹었거든요. 그러고 뭐 치킨을
이제 그때 당시에 두 마리 이렇게 시키면 후배랑 같이 이렇게 시켜 먹고 같이 먹고 그랬었다고. 돈 없어갖고 1인 1당 못했을 텐데. 맞아. 그때는 막 세 명이서 두 마리 먹고 막 양념 치킨 시키면 양념까지 다 먹고 그랬을 때. 뼈까지 다 씹어 먹고. 닭가 씹어 먹지. 그걸 꼬아야지. 끓여가지고 버릴게. 육수 뺀다고 육수. 그래가지고 그 라면 끓인 거 맛있다. 진짜로? 치킨 스탁이잖아요 그게. 치킨 그거를 끓여서? 와. 부유하게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아니. 옛날에 다 먹었어요. 나는 그냥 뼈를 씹어 먹었지. 그랬구나. 저도 대학교 때 야식 사 먹을 돈 없어가지고 진짜 정수기 나와가지고 물 배먹고 물 배채우고 들어와서 자고. 제가 그래가지고 태릉선수촌에 처음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한 게 태릉선수촌 이제 수당이 나오니까 아 내가 이 배 골무에서 운동 안 하려면 태릉선수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그 계기였다니까.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봐서 내가 엄청 가난한 줄 알았어. 근데 안 가난해요. 아니 그때 갔었죠. 아니 근데 이 말을 못 믿어.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짠해가지고 내가 용돈도 주고 막 그랬는데 안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엄청 이렇게 그 강하게 키우신다고 맨날 집에 전화하면 돈 없다, 우리 가세가 무너졌다, 네가 살려야 된다 이러니까 저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언제야 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용돈도 막 주고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야 그때 돈 줘 다시. 좋네. 아, 참 초기장 선수. 형, 솔직히 한숨 자고 싶지 지금. 어? 아, 한숨 주무시고 싶으시죠? 방바닥이 짝짝 달라붙는다. 짝짝 달라붙는다 지금. 야, 표정이 지금 아쉬워. 어디들 가든지 기숙사는 진짜 잠이 잘 와요. 진짜? 네. 왜 그럴까? 그 기가 있어요. 잠자는 기. 빨리 자야 되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운동 딱. 밥 먹으면은 빨리 잠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맞아. 왜냐면 저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도 6시에 우리 기상을 했거든 항상. 그러면은 8시까지 그 저 사람 훈련을 해. 그럼 도착하면 8시잖아. 밥 먹으면 8시 반이야. 그럼 자. 그럼 10시에 일어나. 1시간만 쪽잠을 자야 돼. 잠을 안 자면 안 돼. 10시에 맞아, 일어나서 맞아. 2시간 동안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 그리고 돌아오면은 밥 먹으면 12시 반이야. 또 자. 진짜. 그리고 3시에 일어나. 3시부터 6시까지 실전 훈련을 해. 어? 그리고 저녁을 먹어. 또 자. 9시에는 나가서 혼자 개를 훈련해야 돼. 또 잘하더라고. 네. 그렇지. 그래서 11시가 됐잖아. 아니 11시면 11시부터는 완벽한 4시간이잖아. 내 방에서. 당시 뭐 별밤. 이거 라디오 듣고. 막 그러고 싶잖아. 근데 상대방 150kg를 내가 번쩍번쩍 들어서 뜨면 배지고 제압을 했던 강호동도 이 눈곱으로 못 들어. 요거를 못 들겠는 거야. 졸린 거 같아. 그래서 끄덕끄덕끄덕하다가 물이 너무 따가워. 그래서 한 번만 깜빡해야지. 깜빡했는데 아침에 또. 아저씨. 너무 아까워. 진짜. 난 안 잤는데 그지? 그것도 있어요. 운동 이제 새벽 운동을 6시부터 하면 이제 한 4시 정도에 어떻게 하다 탁 깨요. 맞아. 깼을 때 아, 2시간 더 잘 수 있다. 아, 이런 거. 2시간 더 잘 수 있다. 아, 이런 거 다시 자는 그 기분이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는 일부러 3시나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 일부러 한번 깨가지고 어? 아니, 너 맞는다. 아 진짜? 진짜? 맞지? 진짜? 아니, 진짜 하지마! 아니, 야 그걸 해야 맞아. 내가 하면서 처음 들어봤다. 그렇지? 그죠? 나도 운동한 사람이다. 아니, 그거를 왜 3시에 맞춰놓은 거? 진짜로요. 어쩌냐. 조준하고 왜 이렇게 됐어. 기가차요. 기가차. 아니 근데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어. 그 알람 맞춰 하자. 하겠어요. 알람 맞춰 하자. 하겠어요. 그래. 고집부리네. 하지 마라. 아니다. 아니 제가 봤다니까. 운동선수들은 제일 이양농임에 운동선수들은 제일 슬픈 경우는 뭔지 알아? 여름에 우리가 새벽에 사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러닝도 많이 하고. 밤새 비가 오는데 밤새 열심히 비가 와 오 킹이네 새벽 올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새벽 12시 불에서 바꿔 봐. 근데 지난주에 너무 없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맞아. 아 이거 너무 많이 온다. 이거 시간 조절 잘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그칠 기색 없어. 언제나 마음대로 자. 야 아침 새벽 딱 했을 텐데 그냥 날씨가 그냥 깨끗해.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마음 준비를 딱 하고 체조하고 있는데 비가 내려. 맞아. 생각 진짜 못했대. 와.
와! 뭐 이거 축구 축구! 새벽 어? 최전에 비가 막 내려! 에이, 코치님. 오케이, 철수! 오케이, 철수! 아니, 저희는 고장으로 들어가 이게 제일 좋은 길. 그래요. 그게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잠도 안 와. 어, 잠도 안 와. 잠도 안 와.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잠 안 와, 잠 안 와. 우리 옛날에 겨울에 내가 그 저 프로팀이 있었는데 그 북한산 밑에 고리를 닦았는데 뛰어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 입구부터.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이 따라오시잖아. 딱 먼저 처음에 치고 올라가야 돼. 잭살 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치고 이제 감독 못 따라오게끔 치고 올라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 영하 20도는 거기서 탄다. 영하 20도는. 선수의 체온이 다 난방기까지 되는 거야, 다. 손부터. 나 손부터 다 잔다, 여기서. 영하 20도, 30도든. 그리고 이제 시간 딱 보는 거야, 이제. 아, 이제 내려갈 때 됐다. 그 계곡의 얼음을 깨가지고 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랬던, 예. 장구의 화신들이잖아. 재밌다. 가위바위보도 재밌어, 하면 지는 거 싫어하잖아. 너 절대 싫죠. 허거리는 뭐 없어, 승부요? 저는 당구 한 13시간 친 적 있어요. 당구 한 13시간 친 적 있어요. 야, 그거 좀 무게. 13시간? 13시간이면? 13시간. 당구장 세 군데 옮겨가는 거야. 김부중씨 세 번 먹고. 13시간 치면 손가락 너덜너덜해져. 야, 힘들다. 와, 이거 치기 싫어가지고. 13시간을. 네. 행주 승부요. 눈으로 좀 놀리셨지만 진짜 눈 때문에 시비를 많이 붙었어요. 인천이 또 거칠거든요. 제가 저는 인상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을 본 건데 왜 인상 쓰냐는 식으로 쳐다보면 저도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그래서 시비 붙인 적이 되게 많아요. 눈 때문에? 네, 진짜 많아요. 눈 때문에. 아니,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눈 때문에 원망해 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여기 왔는데 어차피 잘생기지 않을 바에는 캐릭터 있는 게 낫다. 여기가 그러면 학창 시절 때 단골 가게였어? 와, 와 삼겹살이 살아 있다. 밥 한 공기 넣어주세요. 와, 맛있다. 3년 전에 먹는 거랑 맛이 누나. 3년 만에 먹는 거지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이 마시는데 그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오고 진학 상담하신 거야? 아버지랑 같이. 이 땅에서? 네, 아버지가 원래는 학교에 잘 찾아오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중요할 때니까. 네, 처음 오셔서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아버지를 저를 아버지가 40대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아버지가 40대에 나오셔가지고 늦둥이네. 네, 완전 늦둥이. 와, 나하고 비슷한, 나도 막내거든. 아, 막내띠가 하잖아. 어디가 막내잖아. 어디가? 대충 봐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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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야, 얼핏 봐도 막내띠가 나는데. 야, 그러면 우리 형이랑 둘이 몇 살 차이 나노? 형님 91년생이니까 저랑 3살 이렇게 차이 날 거예요. 누나랑은 또 이제 형이랑 3살. 네. 그래도 그럼 아버님 지금 그 미연세가 그러면 어? 한갑이 넘으셨겠네. 네, 넘으셨습니다. 54년생이십니다. 아버님 원래 유도하셨나? 중학교 때 수업으로 이제 유도 수업을 받아서 그걸 좀 재밌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좀 통통해가지고 다이어트를. 네, 엄청 키가 통통했다고? 네, 좀 키도 작고 통통해가지고 아버지가 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권도도 해보고 검도도 해봤는데 다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그럼 유도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유도를 시작하게 됐죠. 유도를 입문하게 됐네. 네. 최영훈이 아빠 본 게 언제? 추석 때. 추석? 네, 명절 때 잠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끝난 거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어? 아, 아버님이세요? 어? 아, 아버님이세요? 아, 예. 어, 아버님이네. 아. 닮았나 닮았어. 아,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가운데로. 예, 예. 아,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버님 들어가시죠. 아, 예, 제가. 반갑습니다. 아, 아버지지가.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호동씨 팬인데. 아, 실험할 때부터. 예, 아버지 그러면 이제 방금 나오셨으니까 일단 먼저 아버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좋다 아빠 이모현입니다. 아, 예. 아버지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 오늘 시합 있으니까 아들 시합하러 구경하려고 해. 예, 예. 아, 요즘 우리 동네 그 유도부 방송. 아, 예, 예. 빠지면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주변에 칭찬이 자자하지. 예, 뭐 부산에서는 뭐 주변에서는 난립니다. 뭐라고 난립니까, 아버지? 뭐 잘생겼다 하고 뭐뭐 예. 뭐 아들 잘 키웠다든지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도 인물이 고했습니까? 예, 말도 못하지요. 어릴 때부터 예. 뭐 자우지간에 애를 데리고 나가면은 예.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아들님 이자문과 싶어서 손목을 꼭 잡고 다녔죠. 와, 아버지 좀 늦게 좋다는 한 거 이제 40? 예, 40에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예. 귀엽게 자랐죠. 야, 아버지 그러면은 매번 좋다 넣어놓고 예체는 다 머리 타시고 또 예.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좋다 이게 치보고 다 하긴 다 합니까? 예, 실금 확인도 하고 실금 확인도 하고 뭐 이런 실금 뭐 하루 종일 1등을 하고 그 예상을 했습니까? 전혀 못했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예. 저희들이 뭐 실금 해도 예. 우리 아들님 때문에 실금을 알았지. 기사 딱 다 읽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다 읽으시고 예예예 예, 예, 댓글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전부 뭐 우리 아들님이 칭찬이고 예. 아, 뭐, 뭐 댓글 중에서도 그 뭐 좀 이래 좀 와닿는 거는 예 제일 와닿는 거는 예 다음에 종목이 바뀌더라도 예체는 고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인대는 저거로 와닿더라고요. 운동을 좀 계속해서 올림픽 또 메달도 따고 국기선양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연예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또 마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예.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한 8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좀 제가 실망도 좀 하고 예. 그래도 얘가 운동할 적에는 애가 좀 상위급에 속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버님 안방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가장 애먹이게 한 선수는 러시아 선수도 그 세계 어느 선수가 아니고 좋다였다고. 아~ 그 정도 세계적인 선수 한 대는 멋지게 어깨 나란히 하고 또 뭐. 그냥 말이야 8년 동안 뒷바라지 한거나 지가 또 열심히 운동한거나 결과적으로는 아버님이 좋다를 맞는 거예요. 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 일단은 한번 맡겨놨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뭐 이래 좋은 프로 만나가지고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야 이건 아버님 바람이 이루어진 거네. 이루어진 거네. 네. 이제 뭔가 후련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 정도도 되니까 고맙다라고 어떤 생각나는 게 고맙다라고 밖에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아버님 근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예.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TV에서 보여주잖아요. 예, 예. 좋다는 매주 올림픽처럼 아~ 보여주잖아요. 아~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진짜. 아버님 진짜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올림픽 금메달만큼 지금 유도 홍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맞습니다. 아버지 그 진짜 자랑스러워. 박수 한번. 아, 나도 올림픽 아버지. 아버지 오늘 경기 끝까지 보실 거지? 예, 오늘 왔으니까 응원해야죠. 예. 아, 이제 마음을 좀 놓고 예. 샤워를 좀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잘하지 않을까 화이팅. 오늘도 잘하지 않을까 화이팅. 아버지 그럼 내가 우리 동네 하면 아버지가 좋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동네 좋다. 유도 전국투어 제2탄 경상도 유도 예배가 포항 동지구에서 잠시 뒤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좋다 선수의 아버님께서도 이제 객석에서 관람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연기와 또 이제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좋다 선수의 기분은 어떨까요? 일단 아버지가 오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일단 임하겠습니다. 경기 네. 오늘도 연장전 갑니까?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1부 2패에서 지금 연달아 지금 연승 가도록 다리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승리의 참맛,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대결 상대 나와주세요! 경상도 유도 연합TV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랑 대결을 펼칠 경남 땀의 상대 경상도 연합팀 어떤 팀인지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포항, 부산, 대구, 경산에서 유도 좀 한다고 소문이 난 베테랑들 경상도 연합팀입니다. 빵칠라면 자세 안 나와. 다시 쉬고 빠져나와. 또 다시 해보려고. 알았죠? 경상도는 좀 시원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기술 들어가도 화끈하게 시원하게 던지고 경상도 화이팅! 경상도 연합팀 화이팅! 감독님 또한 운동선수의 기운이 정말 기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유도만 몇 년 하셨습니까? 아, 유도만 14년. 선수 생활을 14년 하셨고. 예. 그럼 이원희 코치님이나 조준호 코치를 알고 계세요? 혹시 이원희 코치님 저 기억하십니까? 하죠. 예. 예. 기억합니다. 예. 결승에서. 제가 선수 시절 때 같이 전국대 결승에서 만나서 전국대 결승전에서 두 분이 만났다고요? 예, 그래서요? 중학교 때도 한번 결승에서 이제 만나서 시합을 겨뤘고요. 고등학교 때도 시합을 해서 겨뤘었습니다. 중학교 때 결승전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예? 졌습니다. 아, 이긴 것처럼 졌습니다. 토를 이긴 토리였어요. 예. 고등학교 때는 상황이 바뀌었겠죠. 고등학교 결승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또 제가 졌습니다. 또 제가 졌습니다. 깨끗하게 졌습니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소매 잡아 업어치기, 양 소매 잡아 업어치기 너무 멋있게 화려하게 들어가서 제가 한 판을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현우 선수가 미웠습니까? 아, 지금 믿기보다는 저는 같은 동료이지만 예. 예, 너무 멋있고 또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왕이면 승리하지 못했지만 지더라도 이런 훌륭한 선수에게 져서 그나마 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고 말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희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네. 제가 기뻐서 테레비를 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원희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예. 마치 본인이 땄냐? 그렇죠.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나한테 이긴 선수인데. 맞습니다. 자, 선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제 양보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강경모라고 합니다. 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1년 했고요. 그 이후에 생활체육으로 7년, 총 유도 경력 18년입니다. 20년 가까이 지금 유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력서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실업팀에 곧 입단을 한대요. 다시. 실업팀이요? 예, 실업팀에. 아, 깜짝이야. 싫어. 네? 어우, 깜짝이야. 싫어. 실험시키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유도를 잘해가지고 실험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험팀. 선수 시절 때
이제 꿈이다시피 실업팀 입단이 꿈이었는데 네. 가리부상으로 입단을 좌절을 했었는데 올해 초에 열렸던 경기도 도민체전에 제가 뭐 나가서 우연찮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봐주셔서 내년부터는 60kg 이하 체급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운동해 줄 수 있겠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네요. 네. 사실상 그러면 뭐 선수 출신 아니고 현역 선수로 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오늘 좋다 선수에게 어떤 명성부가 기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상대 선수가 누굴 희망합니까? 저는 좋다 선수를 희망합니다. 근데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방송도 일부가 나가는 거고 실제 장난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죄송한데 네. 만약에 오늘 좋다와 시합에서 지시면 네. 실업팀 입단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제 그 좋다가 입단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가 입단해가지고 각오가 네. 좀 남달라야 될 것 네. 같아요. 활동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일자가 언제인지 물어봤거든요. 예. 방송 일자가 보다 실업된 입단 계약 일자가 먼저 있어서 아! 일자가 먼저 있어서 아! 야 떡상하다 야 최고다 오, 야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입단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훌륭하시네. 네. 아마 잠시 뒤에 있을 이 좋다 대 강경모 강경모 대 좋다의 오늘 이 경기 또한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또 투혼의 명승부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수 딱 봐도 강호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포항에서 온 배주영입니다. 생활체육 15년이고 주기선 어버치기입니다. 기념 될 만한 걸 가져오셨다고요? 아 예, 저 포항의 또 특산물인 또 과메기. 예. 지금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완전 제철입니다. 예. 예. 포항하면은 뭐 너무나도 자랑거리가 많지만 또 과메기도 그 먹거리에 자랑거리죠.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배추, 예, 예. 그리고 배추, 예. 예, 그리고 김. 김 하나 가져야 됩니까? 예, 예. 이 김 하나 이렇게. 그리고 예, 전구지 아 전구지 저 뭐지 부추 예, 부추입니다. 포항 사투리 전구지고요. 예예 예. 우리도 어릴 때 전구지라 불렀는데 그죠? 예예 예. 그리고 김치 예 백김치 아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예예 예. 아 아 과메기 얹고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서울 종각 예 일로 와보세요. 아 서울 종각 와보세요. 아주 기린 거 잘 못 먹는 한번 이렇게 우리 제가 정성껏 쌌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바로 삭히면 안 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점점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입맛이 제가 지금 약간 애기 입맛이라 아. 기리고 이런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아, 이거 맞습니다.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문득 며칠 지나서 자다가 밤에 그냥 문득 자다가도 생각납니다. 아. 그래서 새벽에 다시 포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맛보려고. 맞아. 그냥 맥이 그냥 이게 과메기 아니고 이게 구렁포. 예, 구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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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씹어야 됩니다. 그럼 맛을 씹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성실하게. 좀 그래. 하고. 지금 소화하다니까. 아. 전혀 비린 맛이 없네요. 전혀 깨울하지. 달콤한데요? 예. 무슨 달콤한 젤리를 넣어서 먹는 것 같은. 오. 씹으면 씹을수록 예. 오히려 반대로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포항에서 나는 거는 다 맛이 또 그렇습니다. 예. 예. 오, 맛있어요. 이봐봐, 이봐봐.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요? 예, 입문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에서 온 허강재라고 합니다. 유도 경력은 저도 생활체육으로 7년 했고 주기술은 허벅다리 후리기입니다. 유도 경력은 4년 됐습니다. 주기술은 어버치기고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유도 경력은 지금 한 7년쯤 되고요. 주기술은 허리 후리기입니다. 아들과 함께 유도를 하는데 아들이 그 도장의 최연소 회원이래요. 몇 살입니까 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이 6살이고요. 그리고 유도 한 지는 한 6개월 됐습니다. 제 아들 주기술이 비단계칙입니다. 6살인데?
예, 비단이신. 예, 시작한 6개월 됐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들 어땠습니까? 조롭디. 이름 뭡니까? 이동욱입니다. 동욱아! 동욱아 기합 한 번 더 봐, 기합! 시작! 강호동 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 예. 예. 동욱이가 20살이 되면은 저하고 아버 부자지간에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강호동 씨께서 그 제2의 송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14년 동안 좀 끝까지 쭉 이끌어 주십시오. 저 최소한 그러면 2030년까지는 예체능 지켜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예. 야 일단 건강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예. 14년. 2029년입니다. 2029년. 근데 참 정말 기분 좋고 예 힘이 나는 예 부탁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도 투어 제2탄 경상도 연합팀 대 우리 동네 유도 우리 동네 유도 부대 경상도 연합팀 경기 시간은 3분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유도부 공식 여덟 번째 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와 경상도 연합팀의 맞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예체능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질 것 같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듭니다. 네, 지금 뭐 4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뭐 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또 멋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제 선수들의 이제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면을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식 여덟 번째 경기를 통해서 예체능 팀이 5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철업 자영호 철업 정렬 자영호 철업 정렬 1번 여기 1번 나오세요. 제1경기 이재훈 선수와 허광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재훈 선수야 우리 동네 유도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온 유도부의 에이스입니다. 그렇죠. 자 이재훈 선수가 예 쳤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자또자 꺾기 위해 또 쪼리게 누워서 자신 있으니까 서서 더 자신 있게 찬스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돼. 하다가 자꾸 일어나지 마. 찬스 왔을 때 무조건 잡아. 자 연애 화이팅! 네! 자 이재훈 화이팅! 이재훈 화이팅! 지금 뭐 허광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경력이 7년에 이제 3단입니다. 2011년도 때 개인전에서도 이제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굳히기 조심하고 잡았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술이 있어. 네. 네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제1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이재훈 선수와 경상도 연합팀 허광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인사하고 앞으로 한 발, 앞으로 한 발, 앞으로 한 발 나오고요. 슉! 자, 앞서 장성호 위원의 이야기대로 첫 번째 주자의 중요성 말로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뒷기를 쏟아 잡고 있는데요. 잘 잡았습니다. 자, 자세가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이재훈 선수. 자, 팔, 자, 바람은 쏟아봤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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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도 좋습니다. 허벅다리, 자, 허벅다리. 자, 다시 한번. 자, 움직임도 좋습니다. 허벅다리. 허벅다리. 자, 허벅다리. 잘 잡고요. 다시 한번 전을 좀 달려드는 이재훈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잘 잡아야 됩니다. 네. 네. 자, 자꾸 손 내려줘야죠. 자, 왼손 잡은 거 내려줘야 된다. 자, 양손. 자, 잘 잡았습니다. 이 잡기를 치열하게 잡고 있고요. 자, 안티추. 허광희 선수를 놔주지 않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자, 여기서 그쳐서는. 주도! 주도! 이재훈 선수가 지금 머리를 뺐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하나 받았습니다. 샷! 자, 오른손 조금만 더 깊게 잡고. 자, 그리고 왼손을 지금 잘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왼손을 자꾸 놓치는데요. 자, 왼손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허광희 선수의 오른 소매를 잡고 있는 이재훈. 자, 잘 잡았습니다. 자, 발키도 같이 해줘야죠. 자, 밧다리, 밧다리! 자, 밧다리, 밧다리! 자, 밧다리, 밧다리! 밧다리까지! 자, 그러면 앞쪽으로. 자, 굳이하죠.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잡아요. 차근차근.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붙이기를 살려야겠죠. 네. 자, 끝까지 자. 뒤쪽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자, 아, 자, 팔았습니다. 예, 자. 자, 끝까지 팔 잡고 있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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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마무리, 마무리. 자, 아직까지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상대가 상당히 이제 팔이 유연한 것 같은데요. 네. 저. 오, 상당히 유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허강진 선수한테는 이제 위험했죠, 지금. 그렇죠. 아, 좋은데. 자. 자, 그러나 기선을 잡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자, 이재현, 뒤쪽. 이재현 선수 지금 왼손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왼손을 먼저 잡아줘야죠. 예. 자, 뿌리쳐내고 있습니다. 자, 허강진 선수 역시도 지금 맛을 봤기 때문에 쉽사리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 기 빠르게 잡아봤던 허강진. 자, 왼손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지도 하나로 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맞잡는 자세가 되는 거죠. 네. 자. 왼손을 지금 상대 오른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자, 누우면서. 그러나 이미 그 전에 교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허강진 선수가 이제 장애로 나왔기 때문에 또 지도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허강진 선수에게 지도가 주어지면서 이제 두 선수가 똑같아졌습니다. 예.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인 거죠. 예. 그렇죠. 자, 왼손을 잡아야 됩니다. 왼손. 자,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왼손 흔들어야죠. 왼손 흔들어줘야지. 자, 잡기 이제 지금 왼손 지금 계속 이제 허강진 선수가 맞잡으면 이제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한 손만 잡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상한 있고요. 베델치. 네. 자, 그럼 상한 있고요. 베델치. 자, 굳히게 하죠. 자, 자, 그리고 바로 굳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윤. 자, 팔가락 놓고 찬스 왔습니다. 자, 팔을 지금 잡고 있고요. 자, 계속해야죠, 굳히게. 자, 굳히게 계속해야죠. 끝까지, 자, 끝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자, 끝까지 빼내가야 됩니다. 예. 됐다, 됐다, 다 뜯었다. 됐다. 자, 돌아갈까요? 지금 팔을 잡아줬습니다. 자, 팔 빠졌습니다. 예. 자, 끝났습니다. 한판승, 이재현이 운동회 유도부의 첫 승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잡기 싸움에서 좀 이번에 더 많이 늘어진 것 같아요. 경상도 유도 특성이 약간 잡기가 더 강하고 약간 잡기 위주로 하는 경향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도 잡기에서 조금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게임에서 잡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런 경기를 야, 또 이긴다는 건 이건 이재윤이 아니면 야, 이재윤! 야, 진짜 멋있다! 잡기로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붙이기에서는 어떻게든 못해봐가지고 그랬죠. 아쉽네요. 다음 선수 강호두!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아, 진짜. 자, 강호두. 자, 강호두 좋다. 기운을 좀 보내주셔. 자, 호두 형한테. 자, 강호두! 좋다! 자, 호두 형 화이팅! 자, 우선 자, 강호동이 힘으로 이겨내는 절반! 아! 절반! 자, 결국 누르기 절반. 절반! 절반, 절반! 여기까지! 한패를 당하는 강호동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탐색전을 한 1분 정도 하면서 예, 보고 그 다음에 찬스가 왔을 때 내 자세가 어떤 찬스가 가장 많이 오나 본 다음에 밖에서 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맞으면은 그거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강호동 형님 한번 제가 한번 이겨보는 거 예, 네, 꼭 한번 전국 방송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배종영 선수 뭐 경력은 15년에 지금 2단입니다. 그리고 이 포항 시장기 전국 유도 대회에서 플러스 90kg에서 3위에 또 입상한 실력자입니다. 슛! 제 2경기 운동내 유도부 강호동 선수와 경상도 연합팀 배주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시작! 아! 시작! 오늘 형 밀리지 말고. 자, 우선 자세 침착하게 잘 오늘 좋습니다. 네. 그렇지.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어. 잘 잡았어요. 그렇지. 됐다. 신장에서는 강호동 선수가 약간 좀 우세하긴 하지만. 배주영 선수가 또 상당히 또
선수들의 이 체급에 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예, 상대를 좀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강호동 선수는 좀 더 이제 많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형, 그래도 자꾸 잡으려고 해. 호동이 형. 조심해, 진짜 밝히세요. 자, 호동이 형 천천히 해. 올라와서. 정막함 속에 예. 지금 두 선수만의 잡기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자, 강호동 선수 잘 잡았습니다. 자. 자, 계속 좀 발기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약간 너무 정적인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자, 그렇죠. 아, 움직여줬습니다. 네, 예.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강호동 선수입니다. 자, 뒷기 잡아서 베네드시기! 베네드시기! 자, 누르기 놓고! 자, 시간 지금 13초, 14초 지났다. 자, 이제 절반을 획득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웬일일까요? 18초, 19초, 20초! 우리! 배준호 선수 뭐 신기일전에서 큰 기술 이제 배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기울이기나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강호동 선수 하지만 그런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럼요. 여기 연결해 갖고 한 판을 따냈습니다. 예. 코치들의 생각을 뛰어넘어가고 누워서 또 진짜 승부를.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 이 승부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나 진짜 답이 안 나와. 진짜 청춘어람입니다. 아니 맨날 야 재윤아 멋있다 멋있다 그러더니 형이 더 멋있었어. 와, 진짜 부치기로 부치기로. 아 선생님 감사드려 고맙다. 와. 씨름으로 제가 천안에서 했다는 이유가 거기서 딱 나오더라고. 저희가 이때까지 유도하면서 잡아본 사람이 제일 좋았어요. 힘이 지어졌습니다. 다음 이목을 파이팅. 국대도 이겼네. 너가 유일하게 국가대표로 이긴 선수다. 국대하듯이. 국대하듯이. 근데 이기듯이 더 강자하고 한번 연습한다는 게 이거 잡아본다는 게 아, 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자를 이겼으니까 더 자신 있게. 그러니까 국대 처음 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목을 전사. 안돼 호라 너 잘하는 거. 그렇지. 이모가 잘한다. 포기하지 말고. 왼쪽 걸리면 자세 안 나오면 굳이 기술 안 걸어도 돼. 고치기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세 낮게 깔고 오케이 알았어. 경력이 지금 7년에 1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방심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제3경기 우리인대 유도부 임호걸 선수와 경상도 연합팀 이재영 선수의 맞대결 입니다. 인사하고 앞으로 한 발. 자 임호걸 화이팅! 야 당하지 말고 잡는 것뿐이 없다. 왼손. 자 호라. 그렇지. 자 상대인 이재영 선수가 비록 중학교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 지금 두 선수의 이
초반 싸움의 문제입니다. 자, 발 두드려. 자, 좋습니다. 자, 상대 끝까지 장애로 밀어내고 있는 이모걸입니다. 호가라 호흡해. 스톱! 자, 주도하라 오모라. 이재영 선수가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장애 주도를 잡고 달려들고 있는 자, 지금 자들 자들 뺏겨내요. 자, 근데 자 같이 잡아야죠. 자, 대치해야 돼, 대치해야 돼. 호가라 잡기 말리지 말고 이상하게 대치. 호가라 잡기 말리지 말고. 자, 대치해야 돼, 대치해야 돼. 자, 대치. 자, 아 누적. 자, 자 노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빠져 나와야죠. 자,까지 힘을 써야죠. 자. 호가라 나와야 돼. 나와야 나온다. 야, 나올 수 있어. 호가라 나올 수 있어. 눌렸어. 자, 다시 눌러야죠. 자. 그리고 반대로 본인의 수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심 있잖아. 중심이 계속 그러 이제. 어? 오케이, 이런 걸. 오케이, 오케이. 이재영 선수가 지금 밥다리 흐리기로 들어왔는데요. 그걸 이제 이모걸 선수가 대치기를 한 거죠. 자, 공연 체! 공연아! 자, 같이 맞잡아야죠. 자세, 자, 같이 잡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뒤쪽 깃을 잡고 있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자, 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발 대치고 가야 돼요. 자, 어깨 잡아야죠. 자, 붙여야죠. 아, 그렇죠. 굳히기 팔을 잡고 자, 팔 잡았습니다. 야, 자, 팔. 자, 팔을 빼내야죠. 일단 빠져나오고요. 이제 오히려 이재영 선수가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해야죠, 예. 자, 몸을 웅크리면서 그쳐서는. 오라, 이거 잡히지 마. 오케이. 이거 올려줘. 벌려줘야지, 벌려줘야지. 올라오면서 막아서 막고, 막고. 호흡하고, 호흡하고. 잡으면 모션을 끌어줘. 모션을 끌어줘. 모션 안 주고 당겨줘. 어? 착! 자, 잘 뿌리셔냈습니다. 자, 왼손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발키도 계속. 자, 좋습니다. 발키도 반을 한 번씩 쓸어봤습니다. 손 놓고, 왼손 놓고, 왼손 놓고. 자, 왼손 가야 됩니다. 자, 좌우로 움직이면서 기회를 살펴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엎어치기! 엎어치기! 저. 호보라 진호 좋았어. 아니 괜찮아. 호우리는 괜찮아. 잡기 조금 정상적으로 잡기. 호호호.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노.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삭. 상관없어. 자, 지금 이모걸 선수가 지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왼손 잡아야 됩니다. 이모걸 선수. 자. 자,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이재영. 자, 근데 봐야죠. 자. 잡아야 됩니다. 자, 왼손 잘 내는데 어떻게? 잘 피했어요. 자, 이제 자, 이모걸 선수 지치야. 진짜. 살짝 지금 지친 모습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몸을 웅크려 내고 있는 이모걸입니다. 저 45초! 아, 호흡하고! 오케이. 내려와! 40초야! 어? 자, 자, 이거가 집중해! 그렇지! 적극적으로 먼저 잡아, 먼저 잡아! 먼저 잡아야 돼. 자, 왼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모걸 선수. 자, 같이 잘 잡았습니다. 자, 자 발기술 해야 돼요, 발기술. 자, 큰 기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 자 서로 힘의 대결. 자, 발기술 봐야죠. 자. 자. 벽다리 잘 피해냈고요. 대치! 자, 벽다리 잘 피해냈고요. 대치!
선수 잘 피했고요. 대신 예! 지금도 이모고 선수가 이 서로 힘의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서 되치기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와 진짜 노력 세졌다. 아니 너무 세졌어. 그리고 노력은 진짜 배신하지 않네요. 어제 야간에 와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여기 왔거든요. 어제 연습한 기술 그대로 보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연습 이제 괜찮습니다.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자 이제는 마음 편히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제 4경기 행주와 강동희 선수에 맞대게 됩니다. 선수는 아이스가 또 부활이어서 활동 많이 했고 안 때렸네. 안 때려. 도전지. 자 해주한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강동이라고 합니다. 유도 경력은 4년 됐습니다. 주 기술은 업어치기고요.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랑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업어치기로 저를 넘겨갖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파이팅! 제 4경기 우동내 유도부 행주 선수와 경상도 연합팀 강동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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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방송 외적으로도 꾸준하게 연습을 했던 행주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연습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렇지. 좋았어. 행주 좋아. 준규야, 네 방향으로 가. 네 방향으로. 예. 네 방향으로. 예. 행주야, 좋아. 지금 강동희 선수 지금 기술 잘 들어옵니다, 지금. 거기야 경기장으로 들어가야지. 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두 선수가 확실히 좀 경량급의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 강동희 선수가 장애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지도 하나를 행주 선수가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턱! 좋아, 좋아. 초반 출발 괜찮은 행주입니다. 급하게 가지 마! 잡기 시간부터! 자, 가슴 깃을 틀어잡은 강동희. 자, 끝! 자, 끝! 한번 해야죠, 그렇죠. 없어. 괜찮아. 자, 그냥 방어를 잘해낸 행주입니다. 방어하자. 없어. 좋아. 용서. 야, 많이 들었다. 자, 처음처럼. 야, 행주 많이 들었다. 아, 좋아졌어. 동희야, 천천히. 작게 싸움부터 천천히 다시 해. 화이팅! 쏙! 자, 행주 선수 지금 파이팅은 좋나? 좀 이렇게 좀 침착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 행주야, 지금처럼!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저돌적이네요. 네, 그렇죠. 자, 행주 선수 잘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지! 자신 있게 이제 걸면 돼. 자, 발키즈 같이 연결해줘, 그렇죠? 가자! 그렇지! 자, 발키즈 같이 연결해줘, 그렇죠? 가자! 그렇지! 워낙 재빠르게 다리를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발티쭉 걸기를 이제 시도를 했으나 이제 상대 선수 강동희 선수가 지금 허벅다리 걸기를 지금 상대 맺혔습니다. 아! 기다렸다 이거. 이거 발티쭉 기다렸다가 했다. 잘했어. 근데 이거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한상주야. 야, 세네요. 저 안에서 다 보여줬어. 너무 아쉽고 진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방어하는 방법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잡기라든지 이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형준아 멋지게 졌다. 멋지게 졌다. 잘했어, 아이디야. 고맙습니다. 멋있었어. 우리 동네 유도부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타와 강경모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대망의 결승전이다. 야, 이제 에이스 간의 대결입니다. 좋다. 가서 두 분한테 기한 받아라, 그래. 아버지도 보고 계신데. 하던 대로. 자,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네. 뭐 더 이상 무슨 코치가 네. 필요하겠어, 좋다한테. 자, 우리 동네 좋다! 좋다! 항상 자세 낮추고 들이 잡는다고 해서 뭐 갖다 붙여주지 말고 항상 잡기 싸움을 위주로 많이 하다가 어 순간적으로 기술 잘 들어올 거야. 그거 잘 방어해줘. 알았지? 예. 어, 그렇게 하면 순산을 분명했어. 예. 파이팅하자. 파이팅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오! 오늘도 잘하지 않을까?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강경모라고 합니다. 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1년 했고요. 그 이후에 생활체육으로 7년, 총 유도 경력 18년입니다. 전형적인 외유 내가 선한 얼굴에 아주 강력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참가한 만큼 부산도 연합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조타 선수와 경상도 연합팀 강경모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아버지가 조타 선수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 조타 선수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겠죠. 하지만 상대는 현재 이제 실업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잡기 당치기. 잡박다리. 잡박다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끝까지야! 잡기 당치기. 잡박다리. 잡박다리. 부치 방어 잘했습니다. 예. 오케이. 좋다,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좋다. 손으로 끊지 마. 위에 잡고 차면 안 돼. 밑에 잡고 차야 돼. 위에 잡고 차면 안 돼. 네. 좋아. 지금처럼만 해.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하면 돼. 먼저 해줘. 먼저. 먼저. 자. 아, 정말로 이제 박빙 연기입니다. 자, 지금 좋아, 좋아. 왼손 밑으로. 왼손 밑으로. 왼손만 밑으로. 밑으로 잡으면 돼. 자, 좋다. 화이팅. 신경 쓰고. 자, 우선 잡는 것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잡아야 됩니다. 자, 풀이 쪄내고 있는 조타. 자, 손 털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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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찬스 잡아봐. 삼각 좋다! 삼각 좋다! 아, 들어간다! 왔어, 왔어. 자, 끝까지 자, 무시, 연기를 자, 하고 있는 팔, 조타입니다. 자, 팔 잡아야죠, 팔, 팔. 서! 좋아, 좋아, 좋아. 조타 선수가 갈비뼈 쪽을 좀 매만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이제 통증이 있었나 봅니다. 네. 기술을 들어가면서. 시작! 한번 넷! 자, 조타 화이팅! 화이팅! 자, 잡기 신경 쓰고. 자, 왼손 밑으로. 천천히.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이제 상대 선수 강경모 선수는 지금도 현역으로 선수를 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잘 틀어잡았습니다.
자, 움직여줘. 자, 자, 자 좋다. 먼저 해야 됩니다. 어버치기. 어버치기 피해냅니다. 자, 밴드치기. 자, 굳이 해줘. 자, 굳이 하고 있는 좋답니다. 자, 굳이 파.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중앙, 끝까지 중앙. 서. 오케이, 좋다. 좋다. 그 어버치하고 빗딱이어치기 있어. 그 어버치 빗딱이어치기. 왼손 밑에 잡아야 돼. 왼손 밑에 잡아야 다 돼. 왼손 밑에 잡아야 다 돼. 경모, 경모야. 잡으면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와서 다시 쳐줘. 서. 좋다야, 아무 좋아 계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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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잡기 왼손 밑으로. 아, 두 선수 모두 정말 쉽지 않네. 예. 빈 팀이 없습니다, 사실. 네. 됐어. 좋다야, 하나만 하자, 하나만. 에릭미치기.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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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에릭 미치기. 그렇지,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자, 끝까지 자. 몸에 무게중심을 잘 지키는 좋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기다리기보다 이제 본인이 먼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매주 강한 상대를 상대해야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자. 지금 이제 지도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도도. 그만큼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그렇죠, 있어요. 양 선수다. 그렇죠.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밑에 잡는 거야. 밑으로 한 번 들어가는 게 좋다야. 하나만 하자. 하나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잡았다. 잡았다. 야, 헛다리. 헛다리. 아, 아, 아깝다. 좋다야. 좋았어. 저, 좋아. 지금 이제 강경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타 선수가 이제 허벅다리 걸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허벅다리 걸기 모션에 허리 흐리기 같은 기술로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조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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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제 박빙 경기입니다. 자, 빗대기치기. 자, 허벅다리! 자, 허벅다리! 자, 굳이 해야죠. 자, 뒤로 시도하고 있는 조타입니다. 자, 굳이 파. 빗대기치기.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자, 좋다야. 하나만 하자. 하나. 위에 잡으면 말아버치하고 밑에 잡으면 빗대기치 허벅다리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좋다도 상당히 또 차분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천천히 잡아야겠죠. 자, 15초, 15초. 털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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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잘 피했습니다. 자, 빗다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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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습니다. 잡았다리! 4초! 2초! 2초! 대단히! 잘했어. 형. 아, 박수 받은 거 뭐. 이거 말이 필요 없고.
야, 진짜 감동이었어. 그리고 또 자기 목요해서 엄청 부담 많이 그럼 와 근데 진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힘을 더 낸 게 조금 딸렸거든요. 상대방이 더 조금 한 수 윈데 딸렸는데 성전 하지도 않던 오른쪽 밧다리로 오버치기 들어온 거 오른쪽 밧다리로 진짜 아버지가 와서 오셔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 자신을 먹여서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고 게다가 또 아버님이 또 이 경기를 관람하고 계시고 빨리 아버지한테 한 말씀 드리는 아버지 관람서 계시지만 얼른 빨리 아버지 또 집에서 보시고 뭐 아버지 뭐 아픈 것도 다 낫겠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계속 지금 좋다만 응시하고 계셔. 봐봐. 아버님이 계속 좋다만 이렇게 보고 계셔. 계속. 아. 아버님! 아버지 좋다 화이팅 하세요. 좋다 화이팅. 씨, 아버지 시작. 가수가 좋다 유도하는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동지고등학교 3학년 우리 좋다 선수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아지경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님에게 큰절 세리머니는 두고두고 우리 동네 유도부의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잘했어. 잘해야지. 뭐 자랑스러운 거에 말할 것도 없고 기쁘죠. 고맙고 잘했어. 사진을 전부터 제3타 강호도 여팀과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파승 사나이 이혼희 코치님과 우리가 1대5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나 나오는지 아무나 지명하는 걸로 아무나 할 수 있어. 역시 챔피언의 말이야. 야야야 위아래 없겠다. 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이길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